안녕하세요. 오늘 요즘 날씨가 근데 참 봄 날씨답게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비 오고 바람이 참 많이 불고 공기도 굉장히 안 좋죠, 요즘. 날씨도 안 좋고 오늘도 흐렸다 조금 해가 났다 이런 날씨인데요. 굉장히 쌀쌀한 느낌도 듭니다. 오늘은 제가 판매 영상을 저녁에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오후 시간인데요. 찍고 있는데요. 제가 판매 영상 주로 오전에 주로 많이 올렸었죠. 많은 분들이 늦게 봤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저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고 댓글로 제가 약속을 드린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마 저녁에 지금 찍어서 저녁에 한 7시나 8시쯤에 제가 올릴 생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라늄 7종과 여기 이렇게 보이는 아이가 피치 클라우드라는 랜디 제라늄인데요. 리갈입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3개씩 모아서 피는 게이 아이가 지금 특징이 그런 건가 봅니다. 제가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이렇게 얘도 좋은 자리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약간 옷자락 느낌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봄이 됐다고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삽목해 놓은 아주 작은 아이 제가 서비스로 드릴 생각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분양하는 제라늄 7종 먼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아이는 아랑별비입니다. 꽃봉오리 하나 이렇게 생겼고요. 아랑별비가 굉장히 사이즈도 몸체도 크고 꽃도 굉장히 꽃볼도 크고 시원시원하게 잘 피워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봉오리 하나 올린 아랑별비 하나 있고요. 또두 번째는 이 아이는 핑크 블라썸입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또 생겼고요. 요 뒤에도 꽃봉오리가 금방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요 아이 아랫잎 빠지면서 이렇게 키웠고요. 꽃봉오리 있어서 요 아이는 필 때는 좀 흰색으로 피다가 색깔이 점점 핑크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고요. 약간 따글따글한 그런 느낌의 꽃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 또두 번째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이는 디컨 코랄 리프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요새 베란다 거리대에 제가 며칠 내놨더니 이렇게 색깔이 참 예쁁게 잎이 물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삽목한 지는 좀 됐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짱짱하게 잘 컸고요. 이 아이는 아직 꽃봉오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꽃봉오리 금방 달아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꽃이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 개의 꽃송이를 한꺼번에 올리는 아이고요. 이 아이 모주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모주인데요. 이렇게 요런 색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 번에 여러 개 꽃을 올리고요. 이 아이는 사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구석에서 있었는데 저렇게 꽃봉오리를 기특하게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 삽목한 아이 짱짱하게 잘 크고 있어서 이 아이 한번 넣어봤고요. 이 아이는 꽃 피기 시작하면 아주 잘 펴주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별빛드림입니다. 별빛드림 이렇게 두 가지고요. 꽃봉오리는 양쪽에서 지금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필요한 잎은 좀 따줘서 아래가 훤합니다. 훤하고 위에는 새수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봉오리 있고 그래서 이 아이도 좀 넣었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별빛드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 아이는 지니체리 주빌레라고 주빌레입니다. 요 아이 약간 잎이 다른 애하고 좀 다르죠. 잎맥이 좀 선명하게 있고요. 요 아이도 꽃봉오리 하나 달았습니다. 꽃봉오리 하나 작게 달았고요. 요 아이 모주는 앞에 있습니다. 요 아이가 모주이고요. 이렇게 꽃 색깔이 굉장히 진한 아이입니다. 근데 요 아이는 제가 뿌리를 다 털고 분갈이를 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꽃봉오리가 생겼다가 지금 좀 부실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올라오는 꽃봉오리고요. 그 후로 요 꽃들은 분갈이 할때 그때 있던 꽃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색깔로 이렇게 좀 화려하게 좀 진한 색감으로 피는 아이가 요 주빌레이고요. 요 아이 꽃봉오리 하나 있어서 요 아이도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고요. 또 여섯 번째는
또 요알이 빠지면 섭섭하죠. 송살구. 송살구는 송살구만 구입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좋아하시는데요. 요 아이는 이제 외목입니다. 외목인데 이렇게 겨까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꽃봉오리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로 꿀벅지로 이렇게 외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송살구 여섯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모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모주인데요. 스윙초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요 아이가 저는 정말 저희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 중에 요 아이 강추입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꽃을 계속 피워주고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꽃을 한 번씩 따주면 따주기도 전에 사실은 이렇게 꽃봉오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봉오리 있고요. 가지 끝마다 지금 이렇게 여기도 꽃봉오리 있고요. 꽃봉오리가 정말 그 꽃대도 잘 어울리고 꽃도 예쁘고 잘 피고 꽃 이렇게 마름 증상도 없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꽃도 잘 피워주면서 우아한 느낌이 들고요. 요안에 약간 연보라빛에 정말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피는 꽃인데요. 이렇게 입도 그 꽃과 마찬가지로 입도 막그 다른 아이들 손바닥만큼 커질 때이 아이는 그렇게 입 사이즈도 커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잘 이쁘게 조화롭게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꽃잎 인심이 너무 좋아서 저는 요 아이 강추고요. 꽃도 너무 예쁘고 요 아이 정말 저희 베란다에서는 요 아이 강추입니다. 거의 사과 못지않은 그런 꽃 욕심이 있는 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고요. 꽃도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이제 막 피어주는 꽃이고요. 이렇게 피어주는 꽃대가 계속 올라올 정도로 꽃을 잘 피워주는 아이, 요 아이 제가 삽목을 해놓은 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 아이가 스윙초이입니다. 스윙초이 요 아이는 사실은 실제로 와서 보신 저희 집에 이제 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가지고 싶어 하시는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삽목한 아이 제가 어렵게 하나 뺐습니다. 드려야 될 분도 많고 한데 제가 분양에 요 아이 꼭 키워보시라고 스윙초이 하나 넣어서 7개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주 귀여운 요 아이 피치 클라우드 요아이 꽃 금방 피워줄 것 같습니다. 요아이 이대로 분업하셔가지고 키워주시면 내년에도 꽃을 더 많이 볼수 있고요. 아주 순둥순둥한 니갈이니까 요아이 제가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요아이로 서비스로 드리고요. 아 그다음에 제가 영상 말미에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전에 요아이가 지금 후쿠시아 가든 뉴스인데요. 가지를 지금 두 번이나 그때 삽목할 때 한번 잘라주고 그때 또 이만큼 큰 애가 있어야 하고 보여드리고 나서 또 위에 가지를 또 한번 두 번이나 지금 가지치기를 한 후쿠시아 가든뉴스입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제가 가든뉴스를 그때 서비스로 드렸었는데요. 저의 가든뉴스 한번 보실래요? 지금 잎이 작지요. 지금 아마 가져가신 아이들은 잎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 정도 이거보다도 더 저도 이 아이가 잎이 굉장히 컸던 아이를 이렇게 곁가지라고 하죠. 이렇게 잎을 내주면서 그 아이는 제가 다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른 자국이 있죠. 이 아이 가져가서 키우시는 분 이렇게 그 커진 잎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또 키우는 아이도 하나 있고 이 아이도 잎큰거다 잘랐습니다. 잘라주고 이 잎은 새로 나온 잎입니다. 이 아이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혹시 잎이 너무 커서 대략 난감해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한번 잠깐 말미에 이렇게 큰거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또새 잎이 또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꽃대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가든뉴스 가져가신 분그큰잎좀 이렇게 따주시라고 한번 영상을 잠깐 넣었습니다. 오늘 분양드릴 아이들 위에서 보면 이렇고요. 신중하게 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베란다에서 키워봤을 때꽃잘 피우고 키우기 좋은 아이들 위주로 제가 삽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그래도 약간은 검증이 된 아이입니다. 저도 제라늄을 많이 들여봤지만 진짜 꽃안 피우고 말리고 온갖 그런 아이들 좀 있습니다. 사이즈만 크고 꽃도 잘안 피고
생전 1년 넘어도 꽃안 보여준 애도 있고 별의별 아이가 다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한테서 검증이 된 아이고요. 요 아이 댓글로 찜을 먼저 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문자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문자 남겨드리면 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저녁에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두서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이 아니고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지금 짬을 내서 찍는 영상이라 이렇게 두서 없는 영상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